손과 손목 질환 중에서 손가락이 딸깍거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이 질환 네. 어떤 질환인가요? 그 방아쇠 수지 증상은 손가락의 중간마디죠. 손가락의 중간마디가 딸깍거리면서 그 손가락과 손바닥이 이어지는 이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방아쇠 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예,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먹을 쥐었다가 이렇게 필 때 네 번째 손가락을 주시해 주십시오. 펴지지 않다가 딸깍거리면서 이렇게 펴지는 증상이 되겠는데요. 중간마디가 이렇게 딸깍거리지만은 실제로 통증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가락과 손바닥이 이어지는 그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겠습니다. 네, 딸깍거리면서. 자, 기호를 한번 보시면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 기계적으로 걸렸다가 풀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마치 총에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딸깍딸깍 거린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되겠는데요. 그 힘줄을 잡아주는 힘줄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힘줄집 부분 중에서 어떤 구간들은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겠는데요. 특히나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이어지는 현재 오른쪽 손바닥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는 힘줄집이 유달리 두꺼워지고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실제로는 그 중간 마디죠. 현재 그 화살표,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마디에서 딸깍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방아쇠 수지가 매우 흔하다라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평생에 한 번은 겪게 된다는 할 정도로 매우 흔하고요. 남자보다는 여성분에게서 흔히 생깁니다. 원인은 안타깝지만은 잘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겠고요. 그 이외에는 뭐 딱딱한 자루 같은 것을 세게 지거나 오래 쥐어야 하는 경우 혹은 전신 질환 등으로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다시피 임상 증상, 즉 중간 마디가 딸깍거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게 이 네 번째 손가락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다섯 개의 손가락이 펴지지 않으면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면 방아쇠 수지인 거죠? 맞습니다. 모든 손가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에 한 번쯤은 걸리는 질환이다. 그리고 여성이 좀 안타깝게도 많이 걸리고 원인도 불명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그 보통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특히 아침에 그 방아쇠 현상이 심하게 생깁니다. 동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사진에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빨간색 부근에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겠고요. 이것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가락 부위가 소세지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 있거나 굽어져 있거나 손가락 모두에 압통이 존재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거나 손가락이 퉁퉁 붓거나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서 혹시 불편하셨다면 나 방아쇠 수지인가라고 좀 의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영상과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영상을 재생해보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힘겹지만은 힘줄이 힘줄집 아래로 딸까닥 딸까닥 거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아예 힘줄집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조금 굽혀지다가 그 이상 굽혀지지가 않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조금 심한 단계 분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가장 심한 3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게 증상이 생겼을 때 사실 저희가 좀 병원을 가기 무서운 게 저 같은 경우도 손목에 통증이 있어도 병원을 좀 잘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약을 먹어서 나을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혹시 뭐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치료 어떻게 되나요? 네,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네, 다음 치료 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고요. 비수술적 치료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중에는 흔히 진통제죠.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거나
그래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 등으로 많은 호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증상이 심하거나 이렇게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 같은 경우는 힘줄집, 아까 전에 두꺼워진 그 힘줄집 부분을 터주는, 말 그대로 힘줄의 숨통을 트여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10분 이내로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하나는 자연적으로 대부분 소실이 된다가 첫 번째였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심한 경우에도 10분 내외 수술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네. 자연적으로 소실이 안 되고 계속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셔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꼭 수술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오셔가지고 약을 안 드셔보셨으면 약을 드리는 거고, 약을 먹어봤음에도 호전이 없으면 이제 주사 치료로 웬만하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심각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된 분의 그 실제 사례와 함께 수술 이후의 예후가 어땠는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앞서 보셨다시피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네 번째 손가락이 주먹을 쥐셨다가 펼 때 딱딱거리면서 펴지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전날에 수술 받고 그 다음날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는데요. 수술을 받고 다음날부터 이렇게 손가락을 바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네. 처음에 걸리던 증상이 바로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이라고 하셨는데 퇴원은 네. 하시는 건가요? 퇴원은 이날 퇴원을 하시면서요. 촬영을 했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